오전 6시 반,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아침. 사람들이 속속 버스에 오른다. 다들 어딜 가려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한 것일까. 네,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순례단을 구성해가지고 순례를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마지막으로 성철스님이 주석하셨던 그리고 열반하셨던 백년함에서 우리 법회가 오늘 있어서 신도들이 참석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구성된 성철 큰스님 수행 도량 순례단.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기분이 최고죠. 성철 스님 끝까지 머물 수 있고 열반하시는 곳이니까 오늘 또 해양하는 날이니까. 해양하게 되니까요. 기분이 아 이거 뭔가 의무를 다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참 좋아요. 마음이 많이 저게 그 느끼죠. 네. 예를 들면은 이 고승들은 행전을 이 드는다는 것은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이별의 순간까지 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이 창밖의 풍경처럼 스치운다. 순례단을 실은 버스가 드디어 종착지인 경남 합천 해인사에 도착했다. 조계사와 서초, 잠실에서 각각 출발한 300여 명의 순례단. 마지막이란 아쉬움을 안고 출발했지만 역시 좋은 도량에 오면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진다. 너무 웅장하고요. 정말 행사가 너무 좋아요. 매번 와도 새롭고 신심도 나고 너무 좋아요. 뭔가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여기 오면은. 근데 여기서 살림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주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댕기기만 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세 좋은 가야산 품속에 자리하고 있는 해인총림 해인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법보사찰 해인사는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한국의 3대 사찰로 불린다. 신라시대부터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승 대덕들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철 스님의 출가지이자 열반지가 바로 해인사다. 성철 큰 스님 수행 도량 순례단의 대장정을 마칠 회향법회가 시작됐다. 이 자리엔 성철 스님을 23년간 시봉했던 상좌 원택 스님도 동참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어느덧 회향 이제 순례의 어떤 마지막 그러한 일의 법회가 되니까 반갑습니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또 언제 만나지요 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참 18회의 어떤 그 자체 큰 스님 자체를 찾아서 오늘의 그 참 마지막에 이르게 된 긴 세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간 순례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엄상호 단장의 감회도 남다를 듯한데. 제가 이 성철 스님 순례단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99%가 전부 우리 보살님들이 아닙니까? 이 와서 뭐를 빌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빌지 솔직히 말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보살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철 큰 스님 말씀하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한 20여 군데 돌다 보니까 아, 이 보살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활화돼 있는데 그걸 성철 스님 참 수제사는 우리나라에 이 보살들이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했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생가터인 산청 거베사를 시작으로 깨달음을 향한 혹독한 수행터는 물론 불교개혁운동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성철 스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큰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곳에 과연 머무르셨는가가 참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주석했던 곳은 다 산골에 이렇게 병렬하면 지금은 번듯했지만은 옛날에는 다 자그마한 암자에서 조용히 사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스님께서는 정말 수행을만 전념하시고 세상에 번다한 일은 스스로 다 물리치시고 사셨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도 스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뭔가 산중 암자로서 산중에 깊이 묻혀있는 그런 암자에서 스님께서 열심히 좀 정진하시고 세상의 어떤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열심히 정진하신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그간 모아온 장학금 3천만 원을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중 한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온 인도 유학생에게도 특별 장학금이 수여됐다. 스님께서는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그 해인사 판전, 장경 판전 기둥을 팔더라도 어떻게라도 참 그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염원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후학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불교 공부를 착실히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부처님 법이 최고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퍼지도록 정말 다 신도나 스님들이나 노력해야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저는 여기 불교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래서 이거 장학금 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저는 좀 지금 박사 수료하고 지금 논문 쓰는 중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장학금으로 저는 좀 논문 쓸 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런 영광스러운 증서를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격려와 박수를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제 길을 나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도 잘했다며 빙그레 웃어주실 것 같다. 순례단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백년암.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 다니시던 길이다. 큰 스님 체취도 맞고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좋아요. 스님이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서 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저녁 먹고 절을 하라고. 그래서 천별식 할 때마다 바깥에 계시더라고 스님이. 스님 이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 삼천별을 하고 나오니까 눈이 하얗게 왔어요. 어머 스님 눈이 하얗게 왔어요. 업장이다 소멸됐느니라 이러시더라.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뭐 성철 스님 계시는 곳이니까 별로 힘 안 들고 마지막 해안길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소리 듣고 낙엽 색깔 좋은 낙엽 붓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숨은 가쁘지만
성철 스님을 추억하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니 백년암에 다다랐다. 해인사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백년암. 성철 스님이 말년에 주석하던 곳이다. 아직도 백년암 입구에 서 계시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다. 25세에 출가한 성철 스님은 동구불출 10년, 장좌불화 8년 등 자신에겐 한없이 혹독한 수행자였다. 봉암사 결사로 불교개혁에 앞장서며 근현대 불교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해인사 초대방장, 조계종 종정을 맡으며 백일법문과 특별법어를 통해 종교를 뛰어넘어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큰 어른이셨다. 스님이 살아계실 때나 열반하신 지금이나 스님을 뵙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백년암을 찾고 있다. 자취라서 굉장히 멀니까 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편안하고 조심히 가시는 백년암의 중심 법당인 고심원. 본래는 성철 스님의 책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자 성철 스님과 똑 닮은 모습의 좌상을 모셨다. 삼천배를 해야만 스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순례단을 위한 깜짝 선물이 등장했다. 덤으로 원택 스님의 사인회도 즉석에서 열렸다. 우리 보살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경북 군이요. 군에서 이까지 오셨습니까? 2년간 함께 해준 순례단을 살갑게 챙기시는 스님. 저 내용 자체가 선님이 주석하셨던 곳 25곳을 불교 신문에 연재된 것을 책을 만들으시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다니셨지만은 못 다니는 곳 계시고 하니까 이제 6곳 4곳 나갔잖아요. 기념하시라고 마음에 담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네, 책을 만들었는데 기념으로 이제 회양하는 선물로 드리는 거죠. 성철 큰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의 마지막 일정만이 남았다. 23년간 스승님을 모시고도 그 후로 20년. 여전히 스승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원택 스님 역시 아쉬운 모양이다. 만날 거 이제 누구는 곰새끼다. 그걸 밀어내서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다 너는 낯짝상을 보니까 다 굶을 죽을 놈이다. 그래서 이제 참 스님도 뭐 우리 굶어 죽는 걱정을 하시고 이제 그래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곰새끼들이 스님 말씀한 것 마침 안 굶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께서 신도님께서 스님 떠나셔도 한 4,500명 되는 분들이 꾸준하게 아비로 교도에 와주시는데 와주시는 이유 물론 저들이 참 곰새끼가 잘나서 뭐 잘난 곰이 돼서가 아니라 큰 스님께서 생전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긴 시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오늘 병련하면서 정말 진수승찬을 마련해서 회행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시 이제 할 수 있는 부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서 이렇게 큰절해서 그래도 어디 가도 뭐 큰절도 생각해가지고 오늘 좀 스님들이 좋아한다는 순두부가 나왔더만 참 신심 있는 우리 큰 신도님들로서 좋은 신앙생활을 불교생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헌신심 나고요. 너무 좋았어요. 1년 반 동안 너무 부처님 가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잘 다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계속 성철 스님 그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 수행정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르게 살고요. 자기를 돌아봐라. 그 말은 제일 와닿은 것 같아요. 제일 와닿은 것 같아요. 예, 내가 내를 돌아보면 잘했나 못했나 그러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지. 자기를 돌아봐. 예, 인연을 돌아보니까 그간에 우리가 불자로서 돌려를 좀 안다고 했지만서도 이번 그 수행 도량을 다 돌아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체 좀 이제 좀 이해하게 하겠구나. 또 큰 스님의 그 법문을 우리가 백일 법문을 접해보니까 불교를 이제 제대로 조금 이제 이해하겠다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올곧게 살아오셨던 성철 스님. 스님이 지나온 길을 따라 걸으며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스님이 주신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